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방금 방송했었잖아요. 근데 반판 돼가지고 이거 제가 원래 끝나고 집에 그냥 가는 거였는데 담당자님이 그냥 가지 말고 한 번만 더 방송하면 안 되냐, 물량도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방송 잘 켜졌는지 안양, 안 보여. 제 노안이 왔나봐요, 벌써. 잘 안 보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도 한번 켜볼게요. 아,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오늘 고향 킨텍스에 K뷰티 박람회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요즘 제가 저의 최애 아이브 노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장감이 매우 뿜뿜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방송이 연결이 된 거죠? 안 보이는데 일단 최대한 보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와 주시는 분들 인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 조윤주고요. 저와 오늘 두 번째 방송을 같이 하는 건 완판된 바로 요 믹스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제 피부관리 슬슬 고민할 때가 오셨어요. 사실 여름철에는 그렇게까지 피부 고민이 많이 늘어 피부에 양보할까인 다시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보할게요님, 저희 완판돼서 다시 방송 켰거든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름철에는 그렇게까지 막 피부에 고민이랄 게 사실 많이 없는데,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넘어가는 지금, 사실 그전 달, 그러니까 9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건조하지 않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건조함을 어디서 느끼냐면 입술에서도 되게 느끼거든요. 근데 최근에 입술이 각질이 너무 심해. 그래서 어제는, 아, 방금 봤지만 또 반갑습니다. 구매했는데 조금 더 설명 듣고 좋아해 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술 각질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딱 봤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윤주씨, 다시 가을이 왔나봐. 윤주씨 입술이 다 부르트는 거 보니까 다시 가을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느꼈죠. 아, 가을이 왔구나. 그리고 방금도 거울 보면서 이 입술 각질 어쩌지랑 고민을 했는데, 아, 이게 또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과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가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다들 아마 비슷한 게, 이게 가을에서 겨울은 약간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찬바람 살랑살랑 불고 이미 건조해진 이 가을철, 겨울철에는 그렇게까지 고민이 많이 안 되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 시즌, 이때 약간 그 뜨거워, 아직 낮은 뜨겁지만 밤과 아침은 막 오들오들 춥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트위드 자켓 입고 왔거든요. 조금 있다가 벗어가지고 반팔 입고 왔어요. 왜냐면 이 방송 끝나고 밖에 나가면 어떻다? 12시는 아직 덥다. 아직 정말 여름철처럼 더운데 밤낮으론 또 추우니까 내가 진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 드실 때 저처럼. 근데 피부도 아마 그렇잖아요. 피부도 뭔가 여름철에 바르는 거를 바르자니, 그걸 그대로 쓰자니 너무 라이트하고, 아, 이게 조금 너무 좀 아직 좀 뭔가 부족해, 뭔가 어딘가 12%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하실 때 UI. 방금 피부에 양보할까님이 구매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줄렘 부스터, 믹스킨 아줄렘 부스터, 그리고 믹스킨 햄프시드 부스터, 두 아이 모두 다 부스터로 되어 있잖아요. 여름에 쓰시던 화장품에다가 섞어주세요. 섞어서 쉐키 해주신 다음에 같이 발라주시면 여름철 화장품의 그 부족한 12%를 가득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도 이제 피부 좋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듣는 편인데, 피부가 정말 좋으려면 두 가지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선크림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외선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선크림은 정말 매일매일 발라주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12번 발라도 부족한 게 선크림이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수분 충전. 사실 피부에 수분 충전만 잘 하셨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수분 충전을 놓쳐요. 어떻게 놓치냐면, 하긴 하세요. 근데 보통 그냥 겨울이 왔으니까 오일크림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엄청 리치하고 막 꾸덕꾸덕 거리는 걸 가져와서 바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르시면은 일단 피부가 흡수도 못해서 겉부분에 그 약간 기름기가 쫘르르 흐르는 그 느낌 다들 아실 거고, 그렇게 기름기가 흐르면 어때요? 우리가 피부가 겉표면에,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겉표면에 있는 뭐 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이 남아 있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때예요. 너무 많은 기름기를 얻는다면, 전 그래서 어머니랑 제가 이제 어머니랑 기초 라인을 되게 같이 많이들 쓰는데, 크림은 따로 써요. 왜냐면 엄마한테 필요한 크림 라인이랑 아직 저한테 필요한 크림 라인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내 피부에 맞는 수분 크림을 찾으셔라. 근데 여름에 쓰시던 게 남아 계세요? 혹은 너무 리치한 거 싫으세요? 하시다면 믹스킨과 함께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요 믹스킨 아이들이요. 요 아이가 제가 아버지한테 들여서 써봤거든요. 근데 그냥 크림에다가 이거를 쭉 짜요. 쭉 짜셔가지고 안쪽에 있는 크림이랑 섞어서 그냥 피부에 발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간편하게 뭔가 단계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추가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간편하게 크림을 바르지만, 원래 수분 크림을 발라 해서 크림을 바르지만 조금 더 쫀쫀하고 이제 촉촉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름철 화장품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피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 약간 비법이라고 한다면, 계절에 맞춰가지고 쓰는 화장품을 다르게 써요. 여름철에는 조금 더 미백에 완전 초점 맞춰가지고 쓰고, 가을 겨울철에는 수분 충전에 맞춰가지고 쓰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외부 자극. 아니, 여름에 받는 자극은 자외선, 이 뜨거운 열감인데, 가을 겨울에는 그렇게 열감이 심하진 않잖아요. 물론 히터 때문에 진정시켜주는 크림 쓰셔야 되지만, 가을 겨울철에는 뭐니뭐니 해도 수분 충전에 귀 기울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영감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햄프시드거든요. 요게 느림보5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요 아이가 이제 햄프시드고요.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이고, 자, 성분 보여드릴게요. 손 닦고 왔어요, 아까 방송하고 나서. 요렇게 콧물 제형으로 흘러내리는 약간의 연두빛을 띠는 아이인데, 그냥 몇 번만 발라주시면 끝. 보이시죠? 이 반짝거리는 느낌인데, 요 아이가요, 요렇게 발랐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흡수력이 정말 좋아요. 흡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실 때, 왜 막 우리 오일리한 거 바르고 나면 베개에 오일 묻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베개에 오일 묻어요, 그리고 막 옷에도 묻고 하는 느낌 아실 텐데, 이 아이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오일리한 느낌 없고요. 그냥 딱 수분감은 채워주는데, 흡수력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손등에 쫙 흡수되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쫙쫙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때 끈적거린다든지 뭔가 유분기가 내 피부 겉면에서 지금 돌아가지고 이게 좀 별론데 라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고향 킨텍스에 나와 있거든요. 현장에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자꾸 갈라지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중간중간에 물 마시면서 방송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두 번째 방송을 키는 존 슈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뭐랄까, 아이디가 되게 약간 이렇게 쫙 읽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머쉬룸이 생각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이
요거 믹스킨 요 아이고요. 제가 저번 9월 달에도 코엑스에서도 한 번 더 현장 라이브를 했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셨고 오늘도 아까 11시에 방송 켰었는데 완판되고 물량 끝나서 저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데 한 번 더 방송해 주시면 안 되냐 해가지고 뭐 저도 좋은 마음으로 한 번 더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브랜드고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이거 정말 좋은데 한 번 더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또 너무 급한 마음에 이거를 또 넘어뜨려 버렸네요. 항상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할 때 DP를 쓰러뜨리는 게 약간 저의 징크스 아닌 징크스처럼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잘 세워놓겠습니다. 이 아이드론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가격 구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가격 구성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구성이 제가 오늘 준비한 가격이 뭐냐면 이 한 박스를 만나보시는데 안에는 제품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는 25,300원에 만나보셔야 돼요. 25,300원에 만나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앵콜 방송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19,800원 정말 저렴한 가격에 두 개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라서요. 하나에 사실상 이 박스 하나에 사실상 9,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이크림 바르실 때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포인트가 막 얼굴에다가 어떻게 발라요? 진짜 좁쌀만큼 정말 쬐끔 콩콩콩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이크림 얼마예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전실은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또 구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코엑스에서 방송하고 나서 이것도 방송 언제 하는 얘기 이미 들었는데 오늘도 앞에서 방송 이미 완판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한 번 더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저도 좋은 제품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거라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아이 만나보실 때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를 느끼실 텐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뭔가 부스터라고 해서 그런지 부족했던 화장품, 일반적인 화장품을 쓸 때 부족했던 부분을 가득 채워주는 느낌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시는 요 아이가 얼마예요? 두 개를 가져가시는데 원래 25,300원인데 두 박스 오늘 라이브 제가 올해는 먹혀두고 왜냐면 이게 추가 앵콜 방송 이어가지고 딱 30분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진행되고요. 지금 한 17분 정도 남았는데 이 아이가 얼마예요? 19,800원에 두 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 9,900원. 9,900원이면 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정말 좋잖아요. 일단 보라색은 카모마일에서 추출한 아줄렌 성분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줄렌 성분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아줄렌 성분이 어디에 좋냐? 주름 개선에. 주름을 물론 펴준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주름 자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저의 추천은 크림 같은 거에 섞으셔가지고 좀 간편하게 바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그렇고 아줄렌 성분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든지 아데노신과 같이 주름 개선 플러스의 미백 개선도 함께하는 성분도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막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바르잖아요. 기초 다 하고 여기다가 또 추가로 뭐 발라야 돼? 아 주름 개선 발라야지, 미백 발라야지, 저걸 언제 다 바르나 라고 싶기도 하고 전 이제 제가 밖에서 한잔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잔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거 막 발라야 되고 저도 지금 클렌징도 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생각 하셨다면 오늘 여기 다른 크림에 같이 섞어서 바르시면 간편하게 바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믹스킨과 함께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줄렌이었잖아요. 아줄렌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줄렌이요. 딱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콧물 제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불투명한 제형인데 내려갈 때 이렇게 된다. 찹찹찹 해가지고
흡수력이요 정말 좋아요. 이게 겨울 가을 겨울철에 쓰시는 화장품은 흡수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 너무 이게 찐득거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믹스킨 사용하실 때는 찐득거린다는 느낌 없이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햄퍼세들. 이 아이는 조금 더 수분 충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고 있죠. 근데 살짝의 연두빛으로 헤드폰 많이 하니 또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면 짜잔. 반짝거린다는 느낌 없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겉돌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좋고요. 가을 겨울철에 화장품 쓰실 때 겉도는 거 싫은 이흔이 반가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믹스킨과 함께하고 있고요. 1차 방송 때 완판이 돼서 집에 가려다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2차 방송은 오랫동안 진행 못해가지고 30분에 딱 끝나거든요. 아, 핸드폰 많이 하니 잠시만요. 요즘 너무 핫하다고 해서 핫하다고 들어서 성지순례 겸 들어왔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아시는 분일까 약간 저도 지금 KBT 박람회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 모터도 지금 30개 넘는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와가지고 자기 제품 좋은 걸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믹스킨도 그 중에서 또 좋다고 입소문을 타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특가로 나왔을 때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선 방송이 완판이 돼서 앵콜로 들어온 방송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켜놓을 수가 없고 13분 뒤에 종료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면서 12시 반에 딱 커야 되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 장바구니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 좋은 거예요? 하면은 가을 겨울철에 쓰기에 딱이에요. 이 피부 자체에 뭐 사실 이런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여러분 가을철에 햇살에 기미 주근깨가 더 많이 생겨요. 내가 화장을 하셨어도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발라주셔야 하거든요. 선크림 무조건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수분 충전인데 요 수분 충전이 왜 중요하냐. 사실 많은 분들이 수분 충전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 수분 충전은요 진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내가 피부의 미백이나 주름 개선, 그러니까 주름 개선이 목표라면 주름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터져서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터지지 않게 먼저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주름이 정말 딱 그래요. 한번 생기고 나면 이게 그냥 화장품으로 없어지기엔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애초에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그 주름 개선에 매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요 믹스킨 아이들을 가지고 왔는데 라이브 특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앵콜 방송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들어오셔라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거.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믹스킨 제품 자체를 저도 많이 써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게 너무 끈적거리거나 혹은 뭔가 주름 개선이라고 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광이 돈다라는 느낌을 만나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 그렇지 않아요. 제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 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르면 어때요? 짜잔, 반짝인 느낌 보이시죠?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이 반짝거리는 윤광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햄프시드고요. 지금 나오는 게 아줄렌입니다. 이렇게 정말 듬뿍 짜서 바르는데도 손등에 바르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 끈적거린다란 느낌이 없어요. 손바닥에 발라도 제가 손에 이렇게 막 쭉쭉 발라도 손바닥이 뭔가 건조하다 혹은
끈적끈적거려서 기분 나쁘다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수분 충전은 충전대로 하시면서 아줄렌과 햄프시드의 좋은 성분은 성분대로 가져가시면서 오늘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원래 두 박스 요거 두 개 가져가시는데 25,300원인데 오늘 라방 특가 10분 남았죠. 빅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게 요 두 아이를 가져가는 게 하나에 9,900원씩 해서 19,8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크림, 아 잠시만요. 피부에 양보할까요 님이 진짜 부스터라는 개념을 이번에 믹스킨톤에서 알고 계셨다고.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부에 많은 것들을 바르기도 하고 진짜 겨울철에 오버, 그러니까 약간 정말 좀 빡세게, 그러니까 좀 얼마 뒤에 방송에 내 피부 관리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덟 개까지 한 번에 바르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고 있는 게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발랐을 때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스트레스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내 피부에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스터 같은 것들을 크림 같은 거에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 바르는 단계에 대한 부담도 내려가면서 내 피부에 전체적으로 좋은 성분들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내 피부의 문제점들을 개선에 도움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아까 1차 방송이 완판 두 번째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입니다. 왜냐면 두 번째 방송을 켰을 때 제가 사실 딱 끝나고 11시 반에 아 집에 가야지 했는데 죄송해요. 마이크를 만져버렸죠. 죄송해요. 딱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MD 담당자분이 저한테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을 좋아해 주시는데 혹시 방송 조금만 더 하실 수 있냐, 다음 스케줄 있으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있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게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만나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라방 제가 오래 못 켜둬요. 왜냐면 이미 완판이 됐던 방송이기 때문에 오래 못 키고요. 지금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끝나면 바로 꺼야 되거든요. 장바구니에만 담지 마시고 결제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고민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결제까지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아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한가? 그 다음에 고민해보세요. 근데 아마 쓰시면은 지금 누구지? 아 위에 전슈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또 쓰시려고 오시게 될 겁니다. 또 만나보시게 될 거니까 오늘 라이브 특가일 때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 한번 마실게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킨텍스에 나와 있는데 킨텍스에 오늘 K뷰티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오셔가지고 막 이런 화장품 저런 것도 소개를 해주시고 저도 막 엄청 많이 샀잖아요. 또 그랬는데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믹스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엑스에서도 현장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도 믹스킨을 판매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매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믹스킨 방송 또 언제 하나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왔어요. 만나보실 수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오늘 함께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스터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거 말고도 뭐 비타민이라든지 뭔가 미백과 주름 개선에 관련된 화장품들은 이런 부스터 형태로 한 번 더 관리해주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아무래도 뭐랄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그때는 피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렇게까지 막 관리를 안 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내가 피부 관리를 조금 더 제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함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부스터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 그립보는 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인데 다들 식사하셨나요?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제 지인이 여기 주변에 이제 샌드위치 집을 오픈해가지고 구경하러 갈 건데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기분 좋고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시는 제품이 믹스킨이고요. 제형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아이고
제가 좀 요게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눕혀둘게요. 보시면은 제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모아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요렇게 요렇게 약간의 연두빛을 띠는 제형이고요. 손등에 발랐을 때 쓱 하면 흡수가 정말 잘 돼요. 근데 이런 기초 화장품 쓰실 때 끈적거리는 느낌 너무 싫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게 특히 주름 개선 관련된 제품들은 되게 리치하잖아요.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은 싹 빼고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건 아줄렌입니다. 조금 더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이렇게 똑같이 콧물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불투명하죠. 발랐을 때 마찬가지로 흡수력 정말 좋아요. 흡수력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이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크림에다가 쭉 짜요. 섞어. 왜냐면 부스터 개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오늘 함께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며 썼고요. 그래서 아까 1차 방송 때 완판이 돼서 2차 방송을 또 킨 거고, 앵콜 방송에서 뭔가 1등이 됐나 봐요. 제가 오늘 앞에서 룰렛 경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오, 1등인가 봐요. 1등. 와, 제가 오늘 킨텍스 고향 킨텍스에 KBT 박람회를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런저런 것들 행사에 참여해주고 계신데 방금 룰렛에서 1등이 나왔나 봐요. 되게 재밌다. 그쵸? 저 룰렛 되게 1등이 나와. 꽝 없는 룰렛이거든요. 코스 247 팔로우 하시고 오시면은 웅스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라방 지금 2분 남았어요. 여러분 2분 뒤에 제가 말했죠. 앵콜 방송이라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2분 뒤에 종료해야 되니까 장바구니 담으실 분들 놓치지 말고 요 가격으로 만나보시는 거 추천 한 번 더 드릴게요. 빠르게 결제해 주시는 거, 결제까지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이 두 가지인데, 사실 겨울철, 그러니까 여름에서 완전히 가을로 넘어온 이 10월 달에는 수분 관리만 잘해 주셔도요, 많은 분들이 주름 개선이라든지 미백 같은 거에 셀럽 이사치님 안녕하세요. 주름 개선이라든지 혹은 피부에 주름이나 미백 관련된 걸 걱정을 안 하실 텐데, 이게 또 수분 충전을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걱정이 들잖아요. 맨날 수분 충전이라고 하면 다들 오일 제품을 떠올리죠. 막 오일리 해가지고 끈적한 제품 쓰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요 아이처럼 부스터의 개념이라서 다른 크림들과 섞어가지고 바를 수 있는 걸로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딱 1분 뒤에 칼 같은 종료를 해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제 피부 관리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주씨 피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조금 듣는 편인데,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려요. 자외선 차단, 수분 충전. 왜냐면 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주름은 막을 수가 없고요. 기미 잡티 주근깨 이 가을철에 가장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도 무조건 선크림 발라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또 중요해요? 수분 충전.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믹스킨에는요, 흰 모기버섯에서 추출한 천연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발랐을 때 우리 피부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피부를 잠가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때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소개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저희 오늘 왜냐면 1분밖에 안 남았어. 가격 소개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원래 이 아이가 만나보실 때 25,300원에 만나보셔야 하는데 라이브 특가로 19,800원이에요. 근데 하나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요, 두 아이를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라서 9,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1차 방송 때 완판이 이미 됐어요. 다 끝나가지고 완판돼서 앵콜 방송으로 킨 거니까 라방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더풀 미스터 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제 종료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앵콜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믹스킹과 함께한 쇼호스트 조윤주였고요. 점심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